여기는 전집 현관입니다. 보통 아파트라면은 이런 현관이나 베란다는 이렇게 탄성 코트로 많이 페인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. 저희 집도 처음에 이사 올 때 탄성 코트를 발랐거든요. 근데 탄성 코트가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약간 물을 튕겨내서 물에 강해서 이걸 많이 시공을 하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일어나요. 약간 시트지 입힐 때 기포 생기듯이. 그리고 어떤 가구가 여기 이렇게 딱 묻었다가 붙어있다가 띄었을 때는 이게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다 정말 무슨 벽지 찢어지는 것처럼 뜯어지죠.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속에 이제 기포나 습기 같은 게 차면서 약간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서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벗겨지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. 현관이. 그래서 이 탄성 코트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 네, 베란다 전용 페인트가 있습니다. 그걸로 다시 시공을 해주려고 해요. 네, 지금 보시면 탄성 코트는 다 제거를 했고요. 탄성 코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 보드가 뜯겨나간 부분이 생겼어요. 그래서 지금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었고요. 기왕에 손보는 김에 현관 조명도 좀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조명을 떼었습니다. 어차피 페인팅 할 땐 또 떼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기존 조명에 브라켓 있던 자리에 있던 그 나사 구멍, 이 못자국도 실리콘으로 메꿔주었습니다. 아직 어떤 조명을 넣을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네, 브라켓이 더 작은 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. 네, 이 실리콘 작업한 게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재수업부터 작업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포멘톤즈 울트라 젯소를 사용할 거고요. 젯소도 역시 수동이기 때문에 사용 전에 잘 흔들어 줘야 합니다. 젯소 2차 도장까지 마쳤고요. 이제 페인트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사용할 페인트는 홈앤톤즈의 더 클래식 듀엘 페인트입니다. 듀엘은 여기 보시면 테라스 전용이에요. 물에 대해서 좀 강하고 오염에도 강한 그런 베란다 전용 페인트입니다. 그래서 현관이라든지 베란다와 같은 공간에 칠하실 때에는 듀엘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. 저는 에그쉘과 반광으로 선택했고 번호는 S3010Y70R 어떤 컬러일지